지난 1월 아나푸르나에서 우리나라 국민 4명이 실종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분이 실종 100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충남교육청 지원단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색대를 꾸려가지고 수색을 했던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번 수색에 나서주신 사고 현장 인근 주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이나 지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 바꾸기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전쟁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전문가 절반이 이번 위기가 회복되는 것이 V자가 아니라 U자 형태로 아주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자리 지키기, 서민의 가계 경제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출두를 하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었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뭐 골프를 친다든지 지인들과 저녁을 먹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더 이상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국민과 광주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도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장에서는 좀더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진상규명에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